안녕하십니까. 시인의 아들레입니다. 또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화분과 다육이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제 오후에 지인 동생과 나들이를 가서 예쁜 아이들이 있어서 선물도 받고 또 사가지고도 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. 이 아이들 보십시오. 화분이죠. 모양이 항아리 모양, 종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. 보이시죠? 저렴한 아이들인데 저렴하면서도 모양이 콩분 비슷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. 그래서 무난하고 다육이 아이들 키우기도 무난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려왔거든요. 이 아이도 하나 데려왔습니다. 이 아이들한테 제가 맞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얘는 여기 녹비단을 한번 심어볼 거고요. 이 아이한테는 예, 50명, 예, 50명 제가 선물 받았거든요. 얘를 한번 심어볼 거고요. 또 얘는 이렇게 얘가 블로초라는 아이거든요. 귀엽다고 하면서 사주더라고요. 아는 동생이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번 심어볼 거예요. 이렇게 맞춤을 해서 심어볼 거고요. 이 두 아이는 제가 또 다른 아이 심으려고 준비를 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심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얘들이 있습니다. 얘들이 까라소리죠. 저희 집에 까라소리 없거든요. 진즉부터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마치 이 기회에 이 조그만 아이들이 2,000원짜리 한 포트 2,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합식해서 심으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자고들도 나오고 물도 예쁘게 들고 그래서 조그맣고 귀여워서 이렇게 사가지고 와서 이 화분에 심어보려고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사왔습니다. 예쁘게 심어서 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아이 보십시오. 얘가 팅커벨이죠.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죠. 어느 농장으로부터 주문을 해서 들어온 아이들, 새 아이들. 네, 아직도 분갈이를 못했습니다. 그대로 풀분해 있죠. 화분을 준비를 못해가지고 분갈이를 못했는데 마치 이 아이 이 분을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. 두 포트만 합식을 하고 한 포트는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합니다. 갑자기 불현듯 어떤 분에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은 드리려고 그냥 이대로 두겠습니다. 그리고 두 포트만 합식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분갈이를 이렇게 하였습니다. 분갈이한 모습 어떠신가요? 단정하고 단아하고 멋스러운 것 같습니다. 화분하고 아이들하고 너무 잘 어울려서 너무 예쁘네요. 이 분이 단정하고 아이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. 이해 보십시오. 얘가 50명이라는 아이죠.
이렇게 분갈이를 하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이 조그만 이 자구 보십시오. 자구가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심어놨습니다. 단정하게 잘 어울리죠? 그리고 얘가 불로초라는 아이입니다. 불로초도 너무 단정하게 잘 어울리고요. 또 녹비단도 목대 보십시오. 너무 단정하게 잘 어울리고요. 또얘 둘이는 많이 보셨죠? 제가 몇번 보여드린 아이 아메티스트 창이죠. 저번에 이 애가 이렇게 청바지 화분에 심어진 아이들입니다. 근데 왜 이렇게 분리를 해 두었냐면요. 살펴봤더니 깍지벌레, 솜털 깍지벌레가 아까 끼어 있었던 거예요. 틈새 사이사이도 있었고, 또 속에 뽑아봤더니 뿌리에도 깍지벌레들이 있었고, 그래서 얘들을 세제 풀어서 한 1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또 건져서 깨끗하게 물로 씻어서 살충제 뿌리고 밑에 말리고 그렇게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심어둔 겁니다. 괜찮으신가요? 이렇게 분리를 해서 심었더니 잘 어울리고 이 분이 굉장히 단정하면서 아이들을 흡수를 잘하는 것 같아요. 예뻐요. 그렇게 해서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분갈이한 모습 괜찮으시죠? 돌려보겠습니다. 또 다른 아이 까라솔과 팅커벨 보여드리겠습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합식을 해서 분갈이를 하였더니 그래도 나름 괜찮게 보입니다. 이 아이 팅커벨 보십시오. 이렇게 두 포트 합식을 하니까 다글다글하니 올망졸망 괜찮게 보여서 또 흡족하고요. 까라솔 얘도 네 포트 합식을 해서 심었더니 나름 풍성하게 보이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괜찮게 보이시는지요? 까라솔 색깔 보십시오. 너무 예쁘죠? 이 아이들 잘 키우고 또 중간중간 가끔씩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파라솔 색깔 물 빠짐없이 이대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핑커벨도 예쁘게 잘 키울 거고요. 아이들 잘 보셨는지요?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항상 행복하시고 기쁨 가득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